안녕하세요, 전상합니다. 티틀 인덱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티틀 인덱스는 메모리 데이터베이스나 모바일 데이터베이스, 인베디드 DB와 같은 메모리 기반 데이터베이스에 사용하는 인덱스 구조입니다. AVL 트리와 B트리의 장점을 모아서 메모리상에서 최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안됐습니다. AVL 트리라는 것은 요즘은 잘 쓰지 않습니다만 높이 균형 이진 탐색 트리를 말하고요. 이 자체가 평균 all log n의 시간 복잡도로 가집니다. B트리 인덱스도 all log n의 시간 복잡도로 가집니다. 따라서 T트리 인덱스도 평균 또는 최악으로도 all log n 정도의 시간 복잡도로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T트리 인덱스의 구조도는 왜 얘를 T트리 인덱스라고 지었느냐? 인덱스의 구조 모양 자체가 T자 모양이기 때문에 T트리 인덱스라고 지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데이터가 있는 데이터 부에 인덱스 포인트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은 parent 부모 노드를 가리키는 parent 포인트, left child 포인트, right child 포인트와 같은 포인트를 데이터 부에 바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T3 인덱스 기반의 데이터베이스들은 동시성 제어, 트랜잭션에 대한 동시성 제어도 전부 이 인덱스 기반 동시성 제어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도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이 T3 인덱스가 이런 식으로 left child, right child 포인트를 이용해서 이런 트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트리 구조는 결국 B3 인덱스와 유사하다는 거죠. T트리 인덱스의 구성 요소는 parent 포인트, 그다음 left child 포인트, right child 포인트, 데이터 컨트롤 뭐 이런 정도로 나열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B트리 인덱스는 B트리 인덱스도 구성 요소를 뽑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B 플러스 트리, B 스타 트리 이렇게 또 종류도 있고, 그다음에 그 R트리 인덱스 같은 렉탱글 트리 인덱스 같은 경우도 구성 요소를 뽑을 수 있지만 그 자체로도 R3, R 플러스 3, R 스타 트리가 있습니다. 근데 T3는 이제 T3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답안지에 기술할 게 구성 요소 정도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별도로 구성 요소를 뽑아본 겁니다. 페런트 포인트, 부모 노드를 가리키는 포인트, 그 다음에 레프트 차일드, 라이트 차일드, 그 다음에 데이터 부가 있었죠. 그 다음에 그 데이터 이런 포인트와 요 영역을 관리하는 것들이 전부 컨트롤 영역입니다. 제어 정보. 그래서 이런 정도의 구성 요소가 있다. 각각의 포인트는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는 이해하실 것 같고, 데이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여기에 쓰여져 있는 정도의 정보만 간략하게 요약을 해 두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거로 보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